지난 5월 전진의 결혼 소식이 본지에 단독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예식 날짜는 9월 13일로 확인됐다. 전진은 친한 후배의 지인이었던 예비 신부의 미모와 바른 인성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고 예쁜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은 3년 연애 끝에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현재 두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 준비에 한창이다. 전진은 귀한 예인인 예비 신부를 배려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미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진은 이제 에릭에 이어 신화 멤버 중 두 번째 기혼자가 된다. 전진이 9월 새 신랑이 되면 2017년 배우 나혜니와 결혼한 에릭 이후 3년 만에 신화에서 기혼자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에릭의 결혼식 당시 신화 멤버들은 전원 들러리로 나서 시선을 사로잡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전진의 결혼식에 신화 멤버들의 이벤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8년 데뷔 이후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끈끈한 의리를 자랑한 신화인 만큼 이들의 축하 방식은 또 어떨지 많은 이들의 관심사로 전망된다. 특히 전진은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를 통해 신화 멤버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김동완은 영화 수리꾼 인터뷰에서 전진을 보며 안정감을 느낀다. 그 외에 보니 얼굴이 정말 잘생겼던데 역시 남자는 정착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진 결혼식을 위해 신화 멤버들의 이벤트가 있냐는 질문을 부탁하면 얼마든지 이벤트 할 준비가 됐다며 제가 영양제 광고 모델이라 조만간 제수씨에게 영양제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과거 전진의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진은 에릭이 결혼하던 당시에 신화 내에서 두 번째 적어도 세 번째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는 세 번째까지 진정한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진은 이번 10월 결혼하면 신화 멤버로는 두 번째, 2017년 7월 에릭이 배우 나혜니와 결혼 이후 첫 기혼자가 되어 그가 예상한 대로 진정한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진 결혼 축하, 그렇게 안 보이는데 벌써 마흔이 넘었네. 결혼 축, 우리 충재씨 배신. 그래도 축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진은 어리적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던 저에게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진은 예비 신부에 대해 항상 긍정적이고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큰 힘이 돼주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하며 결혼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진은 MBC 예능 프로그램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 출연해 예비 신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전진은 자신의 휴대폰에 예비 신부를 행복할 내 여자라고 저장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결혼 소식에 신화 멤버들 모두 새 신랑이라고 축하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진은 지난 1998년 그룹 신화로 데뷔했고 T.O.P 너의 결혼식, 와일드 아이즈 브랜드 유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외에도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 활약을 펼쳐맞는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다. 가족은 전진 아버지 찰리밥과 이복 여동생 박세롬이 있는데 전진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은 이혼해서 전진은 어머니 얼굴도 한번 못 보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래서 전진의 할머니 사라는 각별했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2016년에 작고하셨다. 전진이 23살 때 처음으로 친엄마를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보다 조금 어린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될까? 그 뒤로 한 번도 어머니와 만나지 않았다. 전진 아버지 찰리박 직업은 가수로 2004년 카사노바의 사랑 앨범을 내기도 했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 중이라고 한다. 찰리박은 전진이 10여 년간 벌어온 수입을 사기를 당해 모두 날려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빚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진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한다. 실제 전진은 효자라고 소문나 있다. 전진 과거 열애설 여자친구. 전진은 2009년 우결에서 가상부부로 함께했던 배우 이시영과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공개 열애를 한 적이 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서로의 바쁜 스케줄로 결별을 하게 된다. 이후 2010년 전진 배우 최민서와 열애설이 있었으며 2012년에는 박주연과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2014년 전진과 윤진이 싱가포르에서 여행 중인 모습이 포착되면서 한 매체에서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전했으나 두 사람은 이에 대한 열의설을 부인했다. 지난 5월 전진의 결혼 소식이 부...